있어? 그래요. 제가 왜 갑작스럽게 한복을 입었냐면요, 어제 우리 단원들이 전부 다 사복을 입었어요. 아, 내가 이게 미친놈이 됐구나. 저 때문에 우리 각설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복 하나 입으려면 몇백만 원씩 맞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죄송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각설이들은 발전하고 또 색다르게 공연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호박년 얘기만 하면 도망가고 화장실에 숨는지. 우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은 이 강릉의 딸 장구미님의 평생 고생을 하다가 이분이 또 영월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스코리아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본선까지 갔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팔자가 운명이 바뀌면서 연장씨로 바뀌었습니다. 또 많이 사랑해달라고. 저희 노래도 꿈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냅니다만은 각색이들은 안 뜹니다. 그래서 우리 장금이 품마님 노래는 틀림없이 뜰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자존심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린 사랑이 고마워 땡큐입니다. 포항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사랑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저기 충청도에요. 많이 놀러 오시면. 자, 자존심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현아님 3일 동안 여기서 이 노래를 장금이님 본인의 원곡을 부른 것과 천파리가 부를 때 박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답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요. 아, 제가 아, 자랑은 아니고요. 아, 전국에 다니면서 선배님들 노래를 많이 히트시켰어요. 고장 남벽시계 4년 동안 불러드렸더니 나훈아 선배님 한 달이면 누구지 들어옵니다. 박우철 선배님 연목 3년을 불러드렸더니 지금은 발바닥으로 돈 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고창에서 왔어요. 김영가수 이 친구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갖고 그 노래를 또 한 2년 불렀더니 엊그저께 전국 노래자라 김시영씨가 이렇게 전국 노래를 했죠. 이거 또 돌아가신 우리 저 사회자님 아시죠? 가요 무대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친구가 또 이제 조만간 여러분 아쉽습니다만은 이 강릉의 딸 고생 많으신 장금이 품바님이 이제 품바를 떠나고 아마 가수로 등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큰 사랑에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장금이가 뒤에서 이 얘기를 해서 해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전파리가 한번 열심히 오늘은 1시간 20분만 하겠습니다. 차렷!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연습!
딸도 온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고작껏 없는 이 학생들에게 누가 주셨어요? 어이 군한대에 고맙습니다. 남양주 회장님 고마워요. 세월아 먹기 내 천지 Come on.
나도 왔으면 좋겠어. 어이, 고맙습니다. 대답이라도 하시오. 얼마나 엿을 팔았으면은 저 일어나고 마음 눈을 안 가졌지. 그 아들보다 훨씬 낫죠. 네, 고맙습니다. 사랑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아, 정말 이거 다 내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가족들이 온 거예요. 우리 고모 누님 오셔서 좀 있으면은 뒤에 밥값이 더 나가요. 이해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거지보기 못쓸 때는 농담도 쟤하고 장난도 많이 쳤는데
요즘은 하도 그 방송을 보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말도 함부로 못해. 옛날에는 시부날 좋다고 막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힘들어서 못하네. 원래 각성이 난장판 이렇게 걸쭉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맞죠 어머니? 예, 맞죠? 제가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해남 사람인데 내가 이제 있었던 얘기야. 솔직히 얘기한데 어제 비 왔죠? 비 왔는데 이제 아들내미가 8살 먹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돼. 근데 이놈 새끼가 좀 나가서 놀면 좋은데 방학인데 안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 앉아있어서 엄마 아빠가 뭐 일을 좀 저지르려고 그동안 밀렸던 일수를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안 가는 거야. 야! 너 친구들하고 나 너를 이제 여기 왜 와있어? 여기 안 가냐?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집도 뭐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꼬시려고 2만 원을 줬네 아버지가. 이제 전라남도 해남 우리 고향은 지선학이 있죠. 지선. 예, 파출소인데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방공방 적대리납자 112 그 다음에 퇴비정사 각 마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써놨어. 그러니까 아들아 야 칠복아 거기 가서 지서에 가서 지서가 얼마 안돼 500m밖에 안돼 거기가 뭐라고 써졌는가 봐라 라고 2만원을 주니까 이 새끼가 창문을 예 하고 창문 닫으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은 길게 헐 모양이다 그러고 나갔더라고.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가든 마든 자빠시하고 부삭! 뭐가 저질러 본 거야. 근데 어떻게 엄마들 늦잖아. 시골로 뭐 흥분도 안 됐는데 아버지만 본일 보고 뭘 빼버리네. 성질이 얼마나 나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온 거야. 아들이 오니까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최고가 저 지서에 현황판에 뭐라고 써졌느냐 이렇게 이 새끼가 엄마 인상을 보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졌느냐 물어보니까 대낮에 낯거리한 새끼들 싹 잡아오라고 써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오. 웃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비록 웃음을 파는 이 시대의 광대들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만 여기 오셔서 연 안 사주고 못 사주고는 저희들 팔자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이 가장 피크입니다. 내일 오신 분들은 옆값 만 원이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실 바에는 차라리 가면서 자결을 해버리죠. 알겠죠? 농담이고 내일 나오실 때는 돈을 못 갖고 왔더라도 내일 나오실 때는 집에 숙표는 집문서, 땅문서 갖고 와. 우리가 뭐 한 방에 우리 동료들 줘.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으면 박수 와우! 자, 그러면 다음 노래도 한번 더 가고 이제 푹 자고 치고 기타 치면서 갈랍니다. 아시겠지나?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쁜 게 옛날에 참 이뻤겠다. 빠마도 여간 잘 나왔네. 에, 동네에서 2만원. 이 동네는 미자원이 하나밖에 없어. 대구박이고 다 똑같어. 웃지 마라. 돈이 아끼느라고 2만5천원 주고 한 거야. 이거 깜고 이제 대구박 비수면 비수수록 더 커져. 그럼 절대 안 풀리네. 아들이라 생각하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다음 노래 한번 더 갑시다. 갑시다. 쭉. 하나 둘 셋 나 기타도 부셔. 방금 전에 곡을 쳤으니까 기타를 치면서 아이고 누가 이렇게 김선아님 고맙습니다. 뽀미님 오서방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쫄딱쫄딱 주지 말고 한 방에 주라 가시오. 참 나는 절대 미스트로 거기서 스카우트이라도 안 갑니다. 왜? 거기 가면 전부 다 호불제야. 성분이 없어. 이걸 하니까 현금이 나오는데 내가 미친다고 그게 그냥 이게 훨 좋은데 맞지요? 예? 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팬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동료들이 그래도 게스트라고 부장감도 선배라고 한 시간씩 공연을 하라고 지금 공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아껴서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이번에 여기 대학원 나왔어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수 한번 쳐주시오. 예, 이제 그것만처럼 해보면 안 끝나네. 176대1을 뚫고 이 녀석이 좋은데 어디 가라 했더니 지금 의사들이 부족하잖아요. 안 가고 취사 그 음식만을 내쓰더라. 그거 전문대 갖고 이번에 저기 청와대에서 176대1을 뚫고 거기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이 딱 거기 가서 몇 년만 고생하면은 내가 대통령실에 가 쫓아가서 나는 여당 사준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보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그래 우리 딸내미 잘 됐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아 여러분 더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뒤에 와서 야 전파라 니 딸
저 윤석열 계시는 거, 그 대통령이 있는 거기 청와대 있냐 그런데 거기 말고 논산 훈련소 여기 논산에 가다 보면은 이름이 가든 청와대라고 있어. 거기에 취직했어. 거기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누구 언제 끝나냐고. 직원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나는 딱 한 번만 파해라. 다른 것도 없고 우리 추억의 쫀득이. 그 다음에 공다리가 두 봉 다리인데 옆에 86개가 들어있어. 낱개로 복분자 캔디. 그 다음에 찰나까지 싱글로 호랭이도 안 먹는다는 호박엿. 먹거리로 내 이 노래 하는 동안에 우리 흑백TV, 흑백TV 연예 나왔잖아. 그때는 한복을 입고 우리 망부서 다시죠. 김태호 선생 간밤에 울던 제비다리 말과 처자분이 깽가리 치면서 그 대목을 한 대목을 갈 테니까 그 안에 우리 예쁜 아가씨들이 가면은 아, 내 아들들이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좀 도움 좀 주라고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 우리 저 아가씨들 옆으로 가면은 절대 강매는 하지 말아요. 강매는 하지 말고 살듯 말듯 하면서 그러면은 눈구녕을 계속 찌르마. 보시오. 연 얘기하니까 뒤에 그렇게 맞던 사람들이 1초 만에 싹 빠져버리는. 이게 얼마나 희생적인이 대단한 걸. 우리나라 발전 잘 됐어요. 하나도 말고 하나도 만 원이고 10개도 만 원이고 달란 날이 될 테니까 하나씩만 도와주세요. 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단하시만 도와주세요. 갑시다. 그리고 Thank you.
좌우노래 신나는 것도 좋아. 좌우지가 옆할 때는 신나는 거로. 여사도서 고마워요. 문소민이 고맙습니다. 야 옆할 때 뭐 다르니까 야야 봐라. 그만 올리고.
고맙습니다. 차라리 저 옆전에 가서 밤에 몸 파는 게 혼나게 누가 이렇게 살아보고 우리 거기사님 어떻게 우리 저 공항 망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예를 쓰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수요 방송은 천안에 제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 조그매요. 예, 지하 26층이야. 한 3시간 걸려. 가래침이 막 나오는데요. 수요일날 방송에 꼭 찾아뵙고 고맙다는 표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내 친구 내 전만한 카피다 13년생 시간을 많이 뺏어간다. 나는 짧게 할 수 밖에 없어. 괜찮아요. 나는 이미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나는 퇴근하면 된다. 죄송한데요. 그 노래 한 곡만 제가 하고 싶은 노래 한번 할게요. 네. 근데 저기 사람이 좋다 부르신 분 이창희 선배님 노래 중에서 괜찮아요 하나 할게요. 이 노래는 여단사도 괜찮다는 말을 저희가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천불 나는데 그래도 참고 해야 어떻게 한번 걸리겠습니다. 사람 주시면 고맙고요. 멀리서 대구에서 몸도 편치 않은데 오늘 오셔서 이틀 동안 정말 오래간만에 외박을 하셨답니다.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하든 신랑을 잘 꼬셔가지고 이혼 당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혼하시거든 이 자리만 받아갖고 전파될 때 오시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임시시킨 데는 내가 전문입니다. 진영을 조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는데요. 지금 박수 주신 분들은 전부 다 여성 안 사는 사람들이야.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진례 군바님이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아요. 미스트를 보다 각설인데 훨 낫죠.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저도 우리 고상이 풀마님이 나하고 친구라는데 그 새끼가 나이 더 먹었어요. 57 됐고 목욕탕에 갔을 때만 친구 친구예요. 왜냐면 내가 조금 더 크거든요. 다음 노래는 신나는 걸로 누가 사랑했어? 조용필도 나무 전해주세요. 예? 수순아님 어제 사랑을 부르셨던 김하정 선생님 노래 미련을 해드렸더니 이렇게 큰 사랑 주셨네. 오늘만 시간만 있으면 한번 더 하고 싶은데. 능인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송여사님 감사드려요. 광양에 누구 얘기 안 할게요. 광양에서 큰 누기버섯집 해요. 왜냐면 광고하면은 법에 초초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 학교 후배예요. 학교 후배. 대세끼 5만원 내고 있는데 10만원 내야지. 점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총무님 사모님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이건 조금 담아버리세요. 왜냐면 움직이려면은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그 사랑한 소중한 거를 내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시부랄 며칠만 더 있으면 죽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가고 나면 또 나하고 비슷한 새끼가 한 새끼 또 와요. 걱정하지 마시.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 추억의 노래 몇 곡 달려가고 제가 시간이 이제 딱 6분 남았습니다. 아쉽습니다만은 뭐 치우려고 그래? 나는 네가 축구라 로또야 뭐 얼마나 올랐는가 그거 체크한 줄 알고 왔습니다. 저도 한 30년 돼 가는데 우리 후배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는 탐복하고 일부 멀지각한 풍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열심히 해서 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 전파리와 함께하는 시간 이제 6분 남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조용필 선배님 내드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갑시다! 어디서? 무엇이래서? 우리 다시 만날까요? 여러분은 관객으로 나는 연장실로 다시 만나요!
사육구에는 씹고 근신하고 이런 거 보고 뭐 느낌은 안 와요? 안 와? 아니 뭐가 있는 거 보려고 50분에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이 아니고 1분만 늦어도 만원씩 벌금을 내. 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양해해드릴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함께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걸어가는 광대였습니다. 많이도 기억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할 줄 알기라. 저파리 구독 딱 들어가. 좋아요, 구독 눌러. 그렇다고 엄마들 또 저파리 쓰면 안 돼. 저파리. 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 더운데 저희들이야 몇분 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최고였습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이게 좋아서 이 굿이 좋아서 앉아계신 여러분이 계시길 저희들은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팔이었습니다.